국내에서 오늘 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북삼동의 사우나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을 닫는 식당이 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도 폐업조차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동해 지역 5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질 조사를 했습니다. 대기 환경 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영화 촬영에 따른 훼손 논란이 일었던 속초 영랑호 범바위를 속초시가 사들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동해와 춘천, 철원, 원주, 양양 등 5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3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양양과 춘천, 원주, 철원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해 강원도 전체 누적 확진자는 1,48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식당이나 카페는 어렵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자제하는 데다가 최근에는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 시간마저 제한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폐업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중고 주방용품 상점. 마당에는 폐업한 식당에서 가져온 조리대가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식당에서 쓰던 조리용품과 그릇은 통로 주변 구석구석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천막 안에 있는 냉장고와 쇼케이스는 지난해 봄 재난지원금 지급 때 상인들이 사갔다가 6개월을 버티지 못해 다시 내놓은 것들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 들어 이제 폐업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매장에서 물건이 나갔다가 제가 다시 가져왔을 때 상당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이곳에서 주방 기기를 사며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창업 문의는 거의 없는 반면 매입을 요청하는 건수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신규 음식점이 많은 강릉 유천택지. 정주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지만 폐업을 한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폐업 음식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릉 지역 전체 음식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5,176곳에서 2019년 말 5,430곳, 지난해 말에는 5,557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흔히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시설 투자비라도 건지기 위해 버티는 상인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시설 투자를 초창기에 많이 하시고 장사를 하셨는데 그런 권리금을 좀 받고 시설 권리금을 받고 좀 나가셔야 되는데 찾는 분들도 좀 적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뭐 다급한 상황이 이러시니까. 여기에 경제 위기 때면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불황형 창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영업 중인 식당들도 빚을 내 버티는 곳이 많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운영비를 메우느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받은 상태에서는 고맙긴 하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받아도 바로 또 나가는 거니까 왜냐면 뭐 새로 나가든가 이것저것 저희가 이제 자재 비용 뭐 그런 거로 바로 나가버리니까. 영업은 안 되는데 폐업하기도 쉽지 않고 신규 창업자까지 유입되면서 음식점 업주들은 온몸으로 위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 세인교회를 비롯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7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역학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위험을 키우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이 BTJ 열방센터처럼 방역을 방해한 사례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게 진료비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세인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원주에서만 37명입니다. 이 교회 교인 A씨가 지난해 11월 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방문한 이후 수차례 교회에서의 예배와 소모임에 참석했고 집단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전국에서 BTJ 열방센터와 연관된 확진자는 570여 명인데 여전히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검사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상황.
이처럼 방역 지침을 위반해 확진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환수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검토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거나 단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건보공단이 예시로 든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진료비의 경우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평균 진료비 53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거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그 원인이 되었다면 나아가지 말아야 할 비용이 나가게 된 것이므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낭비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관련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5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예상대로 공기 중으로 많은 물질을 배출하는 시멘트 공장과 동해항 주변 지역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전체 시멘트 생산량의 25%를 담당하는 쌍용양회. 동해시 삼화동 일대에는 쌍용양회 생산 공장과 함께 석회석 광산도 수십 년 동안 운영 중입니다. 국내 시멘트 생산 1위인 쌍용양회의 동해 공장은 도내에서 총 부유먼지 연간 배출량도 가장 많습니다. 대규모 배출 사업장 주변 주민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은 하죠. 예가 나면은 발전소가 더 생기고 그다음 대형 차량이 많아지고 이제 석탄 하역이라든가 이런 물동량이 많아지고 또 이제 상용 이제 시멘트에서 폐타이어 이제 이런 거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동해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동부메탈, 동해양 등 다섯 곳에 대기 중 배출물 조사를 벌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에서 시멘트 공장과 동해양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지점이 대기 환경 기준 이내였지만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동해항 내가 높았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여름과 가을에 강원도 자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동해안과 쌍용양회, 동부메탈의 배출물질은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력발전소는 굴뚝이 높아 오염원 확산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낮았습니다. 회사의 오염물질이 어느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래서 미치는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업체별 맞춤형으로 환경 개선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영동 지역 전체적으로는 계절풍과 배출 사업장 밀집 등으로 강릉을 포함한 남부 지역이 북부보다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날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일 사업장 위주로 이루어져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동해안과 화물 수송 과정 등의 오염원을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동해시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속초 팔경 가운데 하나인 범바위에서 최근 영화 촬영이 진행돼 훼손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간 소유인 범바위를 속초시가 사들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범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해 이름 붙여진 범바위입니다. 속초 영랑호 범바위는 속초 팔경 가운데 하나로 웅장함과 함께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범바위에 앵커볼트를 받고 줄을 늘어뜨려 영화를 촬영해 논란이 됐습니다. 훼손이 우려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했지만 속초시의 직접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범바위 일대는 속초시가 아닌 주변 리조트 업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범바위 일대를 시에서 사들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1년 영랑호 범바위는 지질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질 자원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보존 가치가 큰 범바위의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속초시가 사들여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랑호 유원지 전체에 대한 수용 계획은 조속히 세우되 속초 팔경 중 제2경이자 속초 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범바위 일대는 즉시 수용해서 속초시가 직접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명랑호와 범바위 일대는 사실상 유원지 조성이 완료된 지역으로 별도로 수용하거나 매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범바위가 위치한 지역은 이제 시설로 결정된 이후 조성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적으로는 이거는 시설로 완료된 것들은 사유지를 할지라도 시에서 별도로 이걸 매입을 하거나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바위 소유권을 놓고 이견은 있지만 훼손 방지와 보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양양군 현남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발견돼 인접한 양돈농가 사육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동물위생시험소가 반경 10km 이내 방역대에 있는 강릉 주문진의 양돈농가 3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는 2만 천여 마리로 ASF 감염 예방을 위해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을 막기 위한 농가 출입 통제 시설 설치가 강원 남부권까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가 사람과 축산 차량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주와 강릉, 태백, 삼척, 횡성 등 강원 남부권 8개 시군까지 울타리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는 도내 접경 지역을 넘어 영월과 양양에서까지 발견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농가에서 우선 비용을 들여 울타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강원형 일자리 안심 제공 신규 모집에 나섭니다. 일자리 안심 제공은 노동자와 기업이 한 달에 각각 15만 원, 자치단체가 월 20만 원을 적립해 5년 뒤 노동자가 3천만 원 안팎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836명의 신규 모집을 목표로 오는 18일부터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동해 지역에서 목욕탕을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서 북삼동에 한 사우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10일부터 사우나 이용자 194명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한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출입명부상 전화번호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우나 방문자는 반드시 자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 지역에서는 지난달 초등학교를 매개로 한 코로나 확산세는 진정됐지만 소규모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